안녕하세요. 영웅님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 인생 역주행하는 반딧불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네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테너 조용각 교수님입니다. 그는 1970년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태어나 개구쟁이 소년으로 자랐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신문 배달원, 짜장면 배달원,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야간 고등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한 대 쥐어받고 싶어서 권투를 시작했다. 잘 나가는 프로 권투 생활을 했지만 때리고 맞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고된 가난과 거친 권투 생활에도 노래를 부를 때는 행복을 느꼈다. 작은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했는데 찬양을 잘했었던 것 같다. 담임 목사님이 생활비를 대줄 테니 이탈리아에 가서 성악 공부를 해보라고 했다. 그는 프로 권투 생활을 접고 1997년 27살 나이로 이탈리아로 갔다. 레슨을 받을 처지가 못 되어 루치아노 파바로티 테이프를 타서 테이프가 늘어지기까지 듣고 외우며 공부했다. 이탈리아를 몰라 한글로 써서 외웠다. 카페에서 노래를 불러 돈이 모아지면 레슨을 받았다.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 목소리 결절이 생겨 음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지만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냈다. 1년의 노력과 인내로 성악가 조순미님이 다녔던 산타 첼리시아 음악원에 합격했다. 그리고 캄포바스 국립음악원에 입학했다. 그는 세계적인 테너 잔디 레이몬디와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트에게 사사를 받았다. 유학 2년 후 1999년 올리비에또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축구 대회 때 이탈리아 공영 방송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출연하여 공연하는 것을 보고 유럽인들은 그에게 열광했다. 그 후로 그는 동양의 파발로티, 리트 파발로티로 알려졌다. 국제 콩쿠르에서 30회 이상의 우승을 거머쥐었고 이탈리아, 독일에서 300회 이상의 공연을 했다. 유학생 소프라노 성악가 12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었다. 꿈과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고 말하는 그는 역경을 이기며 단점을 장점이라 생각하는 긍정의 사람이다. 가난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고생을 하면서도 가난을 불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며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졸업을 하고 목사님의 권유에 망설임 없이 이탈리아에 가서도 돈이 없어 레슨을 받을 수 없을 때도 불만보다 목소리 결절이 오기까지 연습을 했다. 목이 짧고 머리가 크다는 것을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짧은 목이 권투하기에 적합하다 했고 성악을 할 때에도 남다른 외모가 눈에 띄었지만 짧은 목과 큰 머리는 테너 솔로 주인공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긍정의 사람이다. 역경을 이겨내고 화려한 테너 솔로 가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2010년 긍정의 그에게 인생을 전환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다리가 까맣게 변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다리를 잘라야 하는 골수암, 피부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여러 병원에서도 90% 이상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대기실에서 이제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수술 날짜를 결정할 결과를 기다리며 결심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사회에 봉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과거도 촌놈이 이렇게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에 감사하며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를 받아들이며 마음을 비웠다. 여러 병원들에서 진단했던 골수암, 피부암이 원자력 병원의 진단 결과는 마데카솔을 바르면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골수암 피부암으로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회에 봉사하기로 결심했던 사회공헌을 시작했다. 교도소 최전방 군대를 찾아다니며 공연을 했다.
그리고 고도한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무료로 레슨해주고 역량 있는 제자들을 돕고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TOP 엔터테인먼트 국제사랑재단 운영이사로 활동하며 조영갑 청약스쿨을 통해 제자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일에 열심이다. 그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여러 고마운 사람들의 사랑을 100배, 1000배의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다. 조용각 교수님이 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아름답고 멋진 삶을 짧게 소개했습니다. 조용각 TV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각 TV를 구독하시는 일은 곧 그와 아름다운 일을 같이 하는 선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도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